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은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김요일.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갑목이 이번 주에는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정관이죠. 정관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가을의 서리와 만나게 된 셈이죠.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에 9월 23일 주본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직 조금 더워요. 근데 이제는 덥지 않습니다. 9월 23일 이후로는 사주적인 절기의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관 신금에게 이 서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하늘에 기운이 서늘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갑목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챙겨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쁜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갑목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정관이라고 하는 이 신금이 신유월의 핵심적인 기간을 접어들면서 신유월이잖아요. 계묘년의 신유월. 걸럭지 환경을 얻은 셈이죠. 정관의 이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관이 좋은 모양을 얻었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득으로 따지자면 남성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시고 여성분들은 조금 불리합니다. 예전에 투자해놨던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문서의 어떤 상황이 위태로우신다거나 내가 수습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삼아서 봐주시고요. 각자의 개인운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날이에요. 화요일 9월 19일은 경진일이죠. 편관이 천간에 떴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였습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에서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죠. 내가 크게 굳이 애쓰지 않아도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순조로운 하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요일 9월 20일은 신사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상대방을 평상시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과는 소통이 잘 되는 날이에요. 9월 21일 목요일, 임오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진행 중인 일이 이날 진행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어떤 방해와 간섭이 물리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실제 이 미토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에너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어요. 9월 22일 일진은 약속이나 어떤 구매와 관련된 중요한 일 등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지체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과는 내용 자체가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추분 절기가 표시된 9월 23일 토요일은 갑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에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누가 나를 크게 절교를 한다거나 단절한다거나 연락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내 곁에 들어오는 상황이 또 생기겠죠. 혹은 어떤 종교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날부터 어떤 가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첫 출근을 하시는 날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4일, 이제 일요일이죠. 을요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나에게 크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날입니다.
간단한 것도 나한테 막 부탁하고 심부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감목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신유월을 맞아서 사주 원곡에 혹시 뱀 사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신유월의 환경에 또 사유축의 사유금국을 또 일으켜 관성이 좀더 많이 잘 이루어지고 안정화되는 흐름을 좀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이번 주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편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달이 양력 9월달 들어서 계면연에 신유월이에요. 경신 때에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우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이번 주간부터는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특히 편재 기토 때문에 이게 신유월 들어서 장생지 환경이 놓이거든요. 내가 어떤 큰 취업의 기회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대출이 막혀 있었는데 대출이 승인이 난다거나 어떤 목돈이 갑자기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루묵이 될수 있습니다. 신금 편관의 걸럭 환경이 바로 신유월이기 때문에 내가 큰 업체와 계약서를 쓰게 되는 어떤 사업적인 이득이 생긴다거나 인연이 생긴다거나 크게 벌수 있는 타이밍이나 기회를 얻었었는데 이것이 누군가로 인해서 잔인하게 싹 그냥 그 기회가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내게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는 무토, 정재가 기름기까지 쭉 빠질 수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을목분들, 특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에 운동을 하는 성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자, 9월 18일 월요일은 김요일입니다. 현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죠.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신뢰가 크게 내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이 신뢰, 평판 크게 상승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옵니다. 화요일은 9월 19일 화요일 경진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이 을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본인의 자신감도 크게 상승을 하지만 반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에만 머무를 수 있는 실천력은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또한 내 생각만 크게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월 20일 수요일은 신사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원래보다 과도하게 너무 내가 이걸 좀 하고 있어요. 저 일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주변 분들의 배려를 얻지 못하고 내가 오버액션을 할수 있습니다. 좀 과하게 티를 낼수 있다. 주변인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은 이모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내가 또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을 실제로 맺게 될 수도 있어요.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 미토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누군가의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부재로 대신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추분절기가 들어오는 9월 23일 갑신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업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엄청 게을러요.
내가 아니라 주변인들,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 이 주변인들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그분들께 실망을 크게 할 일이 연달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뭘좀 해놓으라고 애기들한테 시켜놨는데 하나도 안 해놨어요. 내가 오늘 좀 야근이 있을 것 같다. 주말에 회사 출근을 해야 된다. 이거 좀 부탁을 했어요. 하나도 안 해놨어요. 까먹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4일 일요일은 을요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내가 내려놓고 새로운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계면연의 신유월이죠. 천간에 신금 서리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병화 입장에서는 욕심도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돈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개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구설이 생긴다거나 또는 본인의 원래 하셔야 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즉, 나의 어떤 임무나 궤도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엉뚱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결과가 생기지 않는 일에 집착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유월이에요. 천일 귀인의 글자가 들어온 상황이고, 크지는 않더라도 자신에게 장기적인 부분이 이득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큰 소득이나 큰 이득으로 이어지기가 다소 어려워지는 상황은 바로 정화에 해당하는 겁재가 이 신유월에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재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특히 그래서 신금 정재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수시로 이 정화 장생지 환경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어떤 방해?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것을 방해를 수시로 받습니다. 방해를 좀 자주 받게 되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 관에 해당하는 에너지 중에서 계수, 바로 정관입니다. 이 계수 정관의 입장에서는 신유월이 바로 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매끄럽지가 않더라. 뭔가 물건을 파는 상황에서도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도 내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왔을 때 매출로 이어져야 하는데 100% 매출로 이어지기가 않는 상황. 그냥 묻기만 묻고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죠. 현찰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더라. 하지만 기회는 정말 자주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달이긴 한데, 9월 18일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요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화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지에 놓입니다. 엉뚱한 일에 내가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또 화요일 9월 19일은 경진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초조해야 할 수가 있고 서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두르시다가 지출이 이중으로 나가는 실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9월 20일 신사일은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뭔가 오류가 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순조로운 날이고요. 9월 21일 목요일은 임오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 하나가 내가 그냥 나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을 하게 되는 재능 기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일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남성분들은 오늘 자식이 제법 든든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래저래 병화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추분절기가 들어온 9월 23일 토요일 갑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증명서와 관련된 일이 이날 내가 일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서라고 한다면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이미 납부를 끝낸 고지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4일 일요일 을요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어떤 장소에 여행을 가셨다고 한다면 항공권, 비행기 항공권이 취소가 되거나 비행기가 갑자기 결항이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일정 등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개묘년에서 신유월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신금이 들어와 있죠? 근데 정화에게는 크게 점수를 제가 더 들을 수도 있고 이번 달 괜찮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번 달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반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수가 상당히 많은 기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뭐다? 바로 가변성이에요. 그러니까 썩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은 것이 우선 겁제에 해당하는 병화는 힘을 쓰기가 어려운 달이긴 한데 내 주변에 있는 비견들은 장생지 환경에 놓인단 말이죠. 또 여기서 재관의 이 상황을 보자면 관은 조금 불안해요. 관은 조금 불안한데 이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 즉 경금 정제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장생이니까 수시로 이제 간섭을 받기는 하는데 재왕지고 재왕지에 놓이고 또 신금 같은 경우에는 걸록지에 놓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활동이에요. 활동인데 이 활동이 100%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에서 정관에 해당하는 임수는 목욕지고 목욕지 환경에 놓이고 계수라고 하는 이 편관 같은 경우는 병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이 재관의 활동이 같이 묶여서 세트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관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위축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때문에 관이 삭감이 되는 거죠. 제가 재성이 이제 삭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식신기토는 장생지 환경에 놓여요. 이건 이제 점수를 좀 좋게 줄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정화가 내 활동을 어느 정도 삭감을 감수하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편제가 들어왔으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이성은 또 엄청 좋고 그게 아닙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편제가 개면연의 하반기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고 있죠. 신유월 들어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지만 9월 18일 이제 추분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 추분 전에는 조금 더운 기간 이때부터는 전혀 덥지 않다. 이 전제를 보고 보자면 정화분들은 자신의 이 기질,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한 인덕에 대한
보니 내가 가장 잘쓸수 있는 환경의 글자가 월로 들어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는 않다. 9월 18일 월요일 기묘일부터 살펴볼게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현재 하는 일이 힘이 붙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얼마 전의 일 때문에 정화가 크게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 9월 19일 화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됩니다. 9월 20일 수요일은 신사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서두르게 될수 있거든요. 초조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손해를 보는 과정이죠. 9월 21일 목요일은 임오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실제로 그 결과값에 해당하는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금요일은 신중함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은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 여러분들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하시다가 댓글에서 많이 싸움 나는 거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또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때문에 구설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9월 23일 추분이 들어온 토요일 갑신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이날 건망증이 좀 자주 일어나서 오늘 같은 문제를 계속 연거푸 반복해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분명히 현관문을 잠그고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폰을 놔두고 나왔다거나 열쇠를 두고 나왔다거나 차키를 두고 나왔다거나 지갑을 놓고 나왔다거나 이것 때문에 한세 번, 네 번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다음, 9월 24일, 일요일은 을요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흥미 대상, 또는 새로운 연구 대상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아니면, 요즘 중고거래 굉장히 활발하죠?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가 팔 만한 물건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야.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이야. 어떤 계약서, 어떤 문서, 어떤 내가 매매해서 팔아치울 만한 것들이 오늘 새롭게 생긴다. 이렇게 일주일의 운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을 맞이해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무토입니다. 우선 굉장히 바빠지겠습니다. 일복이 많아지고 금전적으로는 본인에게 떨어지는 상황이 상승하는 기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이 조화를 뜻하는 목의 에너지가 구설과 관제수로, 구설과 관제수로, 다소 에너지의 소모로 이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금전에 대한 지출도 생길 수가 있어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관에 해당하는 이 신금이 왕성해지는 상황이라 매뉴얼대로 일하거나 매뉴얼대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편법을 이용을 한다거나 제도권 밖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거나 권역 밖의 상황을 가지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9월 18일부터 볼게요. 김요일, 겁재,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월요일의 상황은 같이 일하시는 동료나 동업자, 이렇게 주변인 사람, 주변인에 대해서 조금 실망할 일이 있어요. 왜냐? 중요한 사실을 내게 숨기거나 또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를 내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은 경진일이에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무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일진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중요한 일처리를 능숙하게 해내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은 이모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위험, 즉 리스크나 손해를 떠안고 추진하게 될 수 있고요. 어떤 목표나 프로젝트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크게 내가 한탕 일을 벌이게 되는 일진이 될 수 있어요. 이제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네요. 주변으로부터 든든한 도움과 여러 가지 조언을 받게 되는 유리한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추분 절기가 들어오는 9월 23일 토요일 갑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이.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었던 어떤 정보들을 계속 검토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뭘 찾아야 되는 거죠. 틀린 것을. 9월 24일 일요일은 을요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게을러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을러지고 또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핑계나 변명을 잘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핑계나 변명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도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라서 일복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식상에 해당하는 운이 크게 강화되는 주간이라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의식주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는 흐름이고요. 하지만 이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실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연달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관제와 구설입니다. 관제 구설에서 관성의 무력이 바로 이번 기간에 펼쳐지는 상황인데 9월 18일 월요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일이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운 날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주관적인 일에는 가급적 참여를 피하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벌어지기 쉽겠습니다. 화요일 9월 19일 경진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본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즉 주변인들의 사랑을 인식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9월 20일 수요일은 신사일이라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다가 어떤 사소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은 이모일이라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이라서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서두르게 될 수가 있어요. 초조해지고 서두르게 될 수가 있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앞서기 쉬운 날이에요. 9월 23일 추분절기가 들어온 토요일, 갑신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다수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자신의 상황을 과대포장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9월 24일 일요일 을요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구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본인을 향한 나쁜 소문, 또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곡된 소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소문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상황을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로 접어들어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우선 경쟁의 환경으로 접어들었고, 경쟁의 환경이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불리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그러한 주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유월이기 때문에 현재 달 자체가 이 유는 유, 술, 해. 즉, 임수를 품고 있는 식신의 격각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또한 겁쟁이인 신금이 이 유에서는 걸럭지, 굉장히 왕성한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내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겠죠. 금전에 대한 또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인자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거겠죠. 그러나 꼬랑꼬랑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만큼 병원비로 많이 쓸수 있겠다. 병원비 지출이 그만큼 늘수 있고 또 그만큼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희생을 하거나 나의 능력이나 에너지를 좀더 많이 소모하는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이 목의 상황이 무력해지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식신이 격각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건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갈 수가 있겠다. 경금분들 아프지 마세요.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정인입니다. 정간에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잘 되지 않을 일이 넘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 대신 하는 일. 타인 대신 그 사람이 휴가를 갔다거나 그 사람이 부재 중이라서 대신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게 불리한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끼치는 일이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9월 19일 화요일은 경진일이에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내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선물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0일 신사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인들의 따뜻한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9월 21일 목요일은 임오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엉뚱한 곳에 내가 시간 낭비를 할수 있어요. 또 여성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자꾸 한다. 이걸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 9월 20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자신의 생각 자체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날입니다. 추분절기가 들어온 9월 23일 토요일 갑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전문적인 일에 대한 기회를 제안을 받을 수 있고요. 해본 적 없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4일 일요일은 을요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로 접어들었죠?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으로 접어들었고요. 협업을 얻어낼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쟁체제에 상관해서, 경쟁체제 간의 관계에서 몸을 혹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뚜렷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유술해. 이 식상 중에 상관이 격각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 단점이 이번 기간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 재관에 대한 운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머리가 아플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재성에 대한 부분도 크게 떨어지지만 관성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모두 나쁜 일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기회, 비견이 겁재가 왕성한 상황이고 또한 상관이 그나마 이 신유월에서 목욕지 환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에 대한, 이 기회 자체는 상당히 빈도가 높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 일이 대신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정말 힘들게 만들어낸 그런 경제적인 기회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는 기간이에요. 9월 18일, 월요일은 기묘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금이 놓입니다.
기존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아마 이날 계실 것 같아요. 기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은 경진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따라 엄청 좀 답답해 보여요. 뭐 하나 시키거나 부탁을 하면은 너무 미적미적하고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게 돌아가는 것을 신금눈 하나하나하나에 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날.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도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따라주지 않는 거죠. 몸 자체가.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하다. 또 수요일은 9월 20일 신사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자체가 조금 왜곡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꼬이기 좋은 날입니다. 그다음 목요일 9월 21일 임오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힘들어서 겨우 얻었던 기회를 엉뚱하게도 그냥 양보를 할수 있어요. 너 해. 너 가져. 이러면서 그냥 줘버리는 거죠. 귀찮아요, 모든 것들이. 게을러지기가 쉽고. 9월 20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의외의 도움을 받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끙끙거리고 해결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추분절기가 들어오는 9월 23일 토요일 갑신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이날 좀 머리 아플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했던 어떤 말 때문에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해명을 해야 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 사람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참 난처해지는 경우가 토요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월 24일 일요일은 을요일이라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는 기쁜 일이 일요일에 소소하게 펼쳐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을 맞아서 임수 역시 신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금의 에너지가 왕성해지는 상황은 임수 입장에서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추어 두었던 비밀, 또 숨겨두었던 어떤 남녀 간의 애정과 관계된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드러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재관의 이 화토가 대인관계와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기간으로 접어들었고요. 본인의 의견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전달을 한다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그로 인해서 본인이 가져야 하는 이 식상의 운도 이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의 몫에 해당하는 이 보상의 자산 부분이 기대치보다 낮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신금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 해왔던 일들이 마무리가 지어지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기회 등이 많아지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보람찬 기회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은 김요일이네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겠습니다. 이날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 또 게을러질 수가 있는 하루로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은 9월 19일 경진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지연되고 지체될 수 있는 흐름이 생기고요. 실제로 결과로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20일 수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존 관계가 붕괴될 수 있어요. 기존 관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은 이모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상당히 무책임한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임수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 덕분에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이 사람들로부터 깊은 배려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추분절기가 들어오는 9월 23일 토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롭게 내가 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4일 일요일은 을요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전혀 다른 방법을 써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주변 반응은 본인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좀 시큰둥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신유월을 맞아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요. 특히 건강에 대한 컨디션, 수면과 건강을 관장하는 이 식상의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 특히 건강에 대한 불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의 고유의 이 재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개수가 신유월을 맞이하게 되면서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이 식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간섭과 방해가 좀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몸을 혹사하거나 마음이 힘든 기간이기도 하고요. 현찰, 현금 이 부분이 본인의 계획과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9월 18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기묘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구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가 있어요. 구설이라는 것은 나쁜 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간관계에서는 본인에게 다소 불리한 흐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은 경진일이에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진토에서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평상시보다 신중해지는 날이고요. 또한 실수가 거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9월 20일 수요일은 신사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닌 것이 넘어와서 내가 그것을 이어받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날의 일진흐름으로 보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은 이모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를 겪게 되는 일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조직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날 답답하게 일하는 모습을 내가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답답함을 참기가 어려워져서 내가 직접 나서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추분절기가 들어온 9월 23일 토요일 갑신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현재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만한 방해와 간섭이 크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 방해와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통신장애 같은 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9월 24일 일요일 을요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신의 고유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노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거나 협박을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또 발설하기 어려운 그래서 자신의 고유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현찰 잘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